어제 한 방송사가 주최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 여배우의 과거 스캔들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. 그런데 이 여배우가 과거에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전화통화 내용까지 오늘 공개됐습니다.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여배우 스캔들을 질문했습니다. 이 후보는 여배우를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가 얼마나 만났냐는 질문을 받고는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. 여배우와의 만남이 있었음을 어제 밝혀냈습니다.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밝히는 데 한계가. 지난 2016년 1월 여배우가 성남 총각과의 불륜을 주장하자 이 후보는 요새도 마약을 많이 하나며 반박한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. 여배우는 당시 오후 6시쯤 갑자기 아무 관계가 아니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. 김 후보는 여배우가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늘은 여배우와 해당 인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나 페북에 올리고 뒷부분은 저쪽에 받는 걸로 할게. 오케이. 지금 이렇게 빨리 안 하면 지금 난리 났어. 빨리 합시다. 그러면 자기가 문자 좀 보내줄래? 좀 그거 좋은. 이 후보 측은 해당 통화는 친한 누나 동생 간에 조언을 한 것일 뿐 이 후보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